안녕하세요. 챕터 개요 및 데이터 수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챕터 2 빅데이터 분석 실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서 간단한 수준의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챕터 3 A to G 빅데이터 분석 실습에서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때는 챕터 2보다 더 심화된 내용까지 배워볼 거예요. 파이썬 코딩에 익숙하지 않거나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 없는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들을 배우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분석 모형 구축, 분석 모형 평가. 이렇게 네 단계는 필기 시험 공부하실 때부터 계속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도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단원에서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실제로는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온 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단원에서는 불러온 데이터를 간단히 확인해 보고요. 결측치와 이상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로그 변환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바꿔줄 수 있는 변수 변환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 스케일링 작업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속하지만 데이터 분할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에 속함에도 분석 모형 구축 단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분석 모형 구축과 평가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단원 회귀 모델링에서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요. 실습 시에는 선형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4단원 분류 모델링에서는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습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챕터2와 챕터3가 서로 최대한 안 겹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 어떤 명확한 합격 기준을 알려주진 않지만 지금까지 후기들에 따르면은 시험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모델 성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모델,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코드 작성을 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그 자체에 1차적인 학습 목표를 두시면은 충분히 시험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챕터 2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책에 적혀 있는 GitHub 저장소에서 데이터셋과 예시 코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로 챕터 2 전체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머신러닝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셋을 약간 수정해서 만든 데이터고요. 보스턴 교외 지역의 주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변수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변수를 살펴보시면 인당 범죄율, 거주지 비율, 업종 지역 비율 등등의 변수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재산세 비율이라던가 학생 교사 비율, 저소득층 비율 등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MEDV, 이제 미디안 밸류겠죠? 이 지역의 자가주택의 중앙값,
C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회귀 모델링에서 사용할 종속 변수, 즉 Y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is high value라는 것이 위에 있는 mad value 변수를 이용해서 mad value 값이 25 이상이면 1 아니면 0으로 만들어낸 파생 변수예요. 주택의 고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요. 이거는 분류 모델링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특징적인 거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거리, 비율, 지수 등등등 해서 다 수치형 변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실습 환경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예시 코드는 여기 되어 있는 이 GitHub 저장소에 올려놓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구글 콜랩, 이제 크롬 환경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 Git 저장소를 클론하여서 클론 명령어를 써서 환경을 동기화시키면은 쉽게 데이터셋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실습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이제 구글 콜랩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다 또는 이제 뭐 로컬에 있는 파이참 같은 다른 환경으로 실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GitHub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로컬 환경에서 실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습 시에는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Jupyter 노트북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이제 콜랩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 시험 환경은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격 검정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공지사항에 응시 환경 체험이라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드시 응시 환경은 어떤지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R하고 파이썬을 제공해주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썬으로 실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패키지는 추가 설치할 수 없으면 없고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인별 실행, 그래프 기능, 단축키, 자동 완성 기능 등이 미제공됩니다. 즉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시각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 자동 완성 같은 경우도 어떤 패키지에 속해 있는 함수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데 뭐 기존에 만들었던 변수를 불러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요한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와 함수들은 좀 머리에 외워두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help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또 패라미터라던가 설명들은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외워 가셔야지 어떤 큰 고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때 또 학습을 하실 때도 이 아래에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판다스나 넘파이, 사이파이, 사이킬러 같이 주요한 패키지들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제공 패키지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주요한 패키지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출력 같은 경우는 Jupyter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변수를 실행하기만 하면 또 변수를 프린트로 싸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프레임도 굉장히 이쁘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물 출력은 항상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프린트 함수 쓰는 버릇 좀
두드리셔야 되고요. 저도 실습할 때 최대한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결과물 출력하는 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시각화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챕터 2 실습을 처음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시각화 방법도 몇 개 소개해 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분석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더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약간 곁들여서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챕터 3에서 시험 문제와 같은 형식의 문제를 풀어볼 때는 시각화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만 사용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하실 때도 아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게 편하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린트 문 집계를 통해서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저장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이 GitHub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데이터셋들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리절트 값들 그다음에 예시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들을 로컬 환경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전체 폴더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글 콜랩 환경에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더보기에 구글 콜라보러토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앱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 들어오셔서 앱 검색에 구글 콜랩 검색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됨으로 뜨는데 여기 들어가서 설치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 뜨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한 노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도 데이터 수집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GitHub 환경하고 동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파일 이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라는 것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느낌표 git 클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GitHub 주소를 작은 따옴표에 씌워서 넣으시고 실행 누르시면은 이렇게 클로닝이라고 뜹니다. 쭉 작업이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 고침 누르시면 이렇게 예문사 빅데이터라고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폴더들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이 데이터들에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이제 이 콜랩을 처음 활용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도구에 단축키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코드 추가,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로딩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스트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함수는 read CS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아까 house price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파트 2에 이 housing data.csv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불러올 때는 pandas 패키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import pandas 그다음에 aspd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alias라고 해서 이 pandas라는 이름이 기니까 pd라는 또 별칭을 써서 짧게 사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시고 일단은 그냥 한번 쭉 불러와 볼게요. read csv 해서 보시면은 아까 이 폴더 이걸 다 일일이 경로로 찢을 필요가 없고 이 오른쪽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경로 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는 이렇게 헤드 함수 data.head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표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지만 시험과 동일하게 프린트로 묶어서 보시면은 조금 보긴 불편하지만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제 헤드 함수를 사용하면은 여기에 숫자를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가장 위에 다섯 줄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숫자 10개 넣으면은 위에서 10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여기가 원래 컬럼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있죠. 값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이 데이터 자체가 원래 컬럼 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은 이거를 이대로 불러오시는 게 아니고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서 헤더라는 옵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헤더라는 거는 이제 첫 헤더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가장 데이터의 첫 번째 줄을 컬럼 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헤더를 none, 없다, 컬럼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의 헤드 함수로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의 여기 원래 컬럼명 자리에 왔던 값들이 첫 번째 줄로 제대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데이터 값으로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컬럼명 자리에는 그냥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까 데이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변수명들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붙이는지 봐야겠죠. 이거를 변수명들 한번 적어볼게요. 컬럼명 지정. 그냥 컬 네임즈. 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적어줄게요. 대신 이게 순서가 중요하겠죠? 제가 설명드린 그 순서 그대로.
적어서 call names라는 리스트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데이터에 columns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컬럼들이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를 프린트 하시면은 지금 컬럼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0부터 14까지의 번호가 보이죠. 그래서 이 columns에다가 이 리스트 값을 넣겠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다시 프린트 실행하시면 이쁘게 컬럼명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헤드 함수는 위에서 다섯 줄 숫자를 넣는다면 n줄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다면 지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tail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뒤에서 다섯 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참고긴 하지만 readCSV 함수의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런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어떤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 볼 건데요. 보시면은 올려놓을게요. 이 파일에다가 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올려놓았고요. 경로 복사를 해서 readCSV 함수는 텍스트 파일도 어떤 조건, 어떤 주어진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라면 읽어올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fruit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오고 실행을 하면은 안 불러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데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 뭐 이러면서 인코딩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게 한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과일 이름 같은 게 이제 한글이죠. 컬럼명 같은 게.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불러와야 하느냐. 그냥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요. 한글이 있을 때는 인코딩고 이런 인코딩이라는 인자를 써서 CP949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인코딩 값 방법을 넣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CP949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다시 불러와주면 잘 불러와지죠. 근데 이게 좀 또 다시 보니까 또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확인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객체를 불러보면 이렇게 표에 한 컬럼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때 사용해야 되는 인자가 바로 세퍼레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세퍼레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값 사이에 구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이제 이 쉼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CSV 파일 같은 경우는 값 사이사이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readCSV라는 함수를 쓰면 기본적으로 이 쉼표를 기준으로 값을 나눠서 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분자가 쉼표가 아니고 이 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로 잘 이쁘게 만들어서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고고 하고 탭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제 이 세퍼레이터 SEP라는 인자가 아니고 딜리미터라는 인자가 있는데 그거랑 동일한 인자예요. 그걸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표 형태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이디 같은 경우는 0100, 0101 이렇게 앞에 0이 붙어 있죠. 하지만 저희가 불러온 데이터에는 앞에 0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런 문자 형태인 건데 원래 데이터는 불러올 때는 숫자인가 보다 하고 앞에 0을 지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데이터와 다르게 불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불러올 때 알아서 추측을 해서 맞는 형태의 변수를 불러오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숫자인 것처럼 보이는 문자 같은 경우,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0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아, 이거는 문자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데이터의 형을, 타입을 확인해 주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불러오다 보면은 원래 데이터와 다른 형태로 불러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아이디를 숫자가 아니고 문자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데이터 아이디 컬럼의 데이터형을 확인해 보시면요. .dtype 하면은 이 컬럼의 자료형을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트, 정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에 0이 사라진 거고요. 제대로 부르려면은 여기 read CSV 함수에서 dtype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dtype이라는 거는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불러와 주는 그런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딕셔너리라는 묶어주고 ID라는 컬럼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콜론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str 문자로 읽어와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프린트를 해보면 자, 이제 드디어 원래 데이터와 동일하게 0100, 그 다음에 표도 잘 나눠져 있고 한글도 잘 출력되는 원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ad CSV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read CSV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인자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퍼레이터 정도는 자주 사용하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헤더값까지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크게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글 콜랩에서 GitHub 환경을 동기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또 GitHub 저장소에서 필요하다면 코드와 데이터 파일 전체를 zip파일로 내려받아서 실습하는 방법도 배워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배운 함수는 pandas 패키지의 read CSV 함수였죠. read CSV 함수가 CSV 파일, 텍스트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주요 인자들을 배웠는데, 헤더, 그다음에 SEP, 세퍼레이터죠. 그다음에 dtypes 같은 몇개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온 함수를 헤드 함수 또는 테일 함수 등을 활용해서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